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조금 이게 부딪히는 거 이런 것도 좀 있는데 그 눈의 모양이 조금 무서우니까 이럴 때는 한번 살짝 눈을 찝어주면은 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실 것 같아요. 찝어요? 눈을 찝어주면은 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실 것 같아요. 찝어요?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예, 예,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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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굉장히 싫어요. 부드러워질 것 같아. 싫어요. 안 돼요. 왜냐하면 저는 무서워요. 어이 무서. 난 여자들 무섭더라. 아니 뭐 결정은 우리 최민수 씨께서. 아 이거를 찝으라고요? 살짝 찝어주시면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. 예. 부업하시나 봐. 아이고, 그럴 일은 없어요. 아이고. 최민수 씨 같은 경우는요, 야생마. 굉장히 거친 야생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뛰어난 이 조련사를 만나게 되면 명마로 바뀌어요. 그런 게 있는 거고, 또 아무리 뛰어난 조련사라도 허접한 말을 만나면 자기 기술을 발휘를 못해. 뭐 내 거다 내 거 내다 나다 이게 없어요 이 집은 그냥 다 지 거예요. 이 사람이 1년 일해서 번 돈 있잖아요. 제가 한 작품에 뭐 10분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. 아 정말 까부는데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냥. 아유. 봐주고 사는 거죠. 어머, 또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. 아주 그냥 좁은 쫀쫀하게. 이 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굴 표면을 보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는 걸 보는 게 관상입니다. 그래서 연출제에 굴러온 복덩어리 얼굴형은 이건 회장님처럼 이런 오각형의 이런 얼굴 또는 이제 강구자 선생님, 예,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, 완전히 후덕하게 생겼죠. 이런 얼굴형들이 70, 80까지 쭉 예,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얼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을 이마를 초년으로 보고 30살까지 눈과 코를 중년은 50살까지 보고 입과 턱을 말년은 그래서 이제 50살 이후 죽을 때까지 눈을 보게 되는데 역삼각형, 즉 V라인이 되면, 턱이 V라인이 되면 50대 이후에 역삼각형이니까 쓰러집니다. 즉 인생의 부도가 나기 때문에 관상에서는 그 V라인, 역삼각형의 얼굴은 복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인들은 이게 V라인이 많은데 강주은 씨의 턱은 절대 V라인이 아닙니다. 아주 그냥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. 한 4cm, 5cm 정도 되거든요. 저 정도면 뭐 가장 끝까지 복을 복의 형태를 가장 충만하게 채운 거죠. 만약에 저기서 조금만 한 1, 2cm만 더 길었어도 저거는 복을 차버리는 마귀 할멈 복을 차버리는 마귀 할멈의 그런 턱으로 가게 되겠죠. 예. 일단 사람을 처음 딱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는 데가 있어요. 바로 코입니다. 바로 코입니다. 우리는 눈으로 착각을 하는데 코를 제일 먼저 봅니다. 왜냐면 한자를 보면 그래서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에다가 발전자 줄비자에서 이 스스로 자기의 돈 이게 바로 이제 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복 있는 코는 일반적으로 코끝이 다 이렇게 이게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뭉쳐 있는 사람들 이런 코들이 굉장히 돈하고 인연이 있다 또는 마늘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이런 코들이 인연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건희 또는 연예인 중에서는 또 이게 안성기 이런 코들이 재물하고 인연이 있는 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대로 코는 어떤 뾰족해서는 안 됩니다. 뾰족한 코 이런 코 같은 경우는 옆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.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성형수술할 때 미인 코를 만들기 위해서 뾰족하게 하는데 이런 건 칼코라 그래갖고 좋지 않고요. 또 하나 정면에서 볼 땐 잘 모르는데 옆에서 봤을 때 코가 이렇게 콧등에 울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, 이런 건 평지풍파가 많다. 즉 파도가 많이 친다. 돈이 들쑥날쑥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매부리 코. 콧등에 이렇게 딱 꺾인 사람. 이런 경우도 이제 돈이 잘 안 모인다.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최민수 씨 코를 보게 되면 일자로 힘께 쫙 내려오면서 콧망울과 콧구멍이 딱 이렇게
힘 있게 뭉쳤어요. 살이 있어요. 대단해요. 요거는 네, 관상 전문 용어로 일명 사자코라 하는데 부하고 귀를 갖게 되는 그런 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강주은 씨 코를 보게 되면은 아름다움과 복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았다.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았다. 극찬을 하고 싶네요. 왜냐하면 아름다운 미인의 코이면서 뾰족하거나 날카롭지 않고 일자로 쭉 내려면서 살집이 붙어 있고 힘이 있어요. 그래서 재물도 들어오는 코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보는 게 이제 눈이거든요. 눈의 모양 역시 복을 불러오는 눈이 있고 또 이 흉함을 불러오는 그런 눈이 있는데 만 원짜리 초상화에 나와 있는 세종대왕 눈처럼 가늘고 긴 눈, 이게 봉의 눈인데 관상체계는 3.3cm 이상이 되면은 제왕의 눈이다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안 좋은 모양의 눈도 있습니다. 예를 들게 되면 뱀 눈처럼 위로 쪽 찢어지는 인간관계도 좀 안 좋고 또 하나 이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현저하게 짝짝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남을 잘 속인다.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.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눈 밑에 요 애교살 이게 관상 전문 용어로 와장, 무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최민수 씨가 눈이 눈 밑에 좀 통통해요. 네. 저거는 바로 두 분 자녀. 자녀와 가정을 보는 건데 가정 중심적으로 행복 추구를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. 네, 그래서 의외로 톱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스캔들 하나 안 일어난 건 바로 요거다. 네, 굉장히 가정적인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단 60, 70대이다 보면 이 눈 밑에 애교살이 이렇게 통통한 게 아니고 너무 두꺼워갖고 이렇게 쭉 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하게 된다. 그래서 만약에 눈 밑에 애교살이 너무 많아서 쭉 처지신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효도로 요거 좀 이렇게 지방 수술 좀 해달라고 해도 좋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강주은 씨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요 눈꼬리. 예, 눈꼬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하나만 쫙 가 있어요. 이 지금 정도 나이 되면 여기 여러 가닥이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. 눈가 주름이. 그런데 지금 나이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뿐이 안 생겨요. 요건 오로지 내 여자는 하나다 이거거든요. 오로지 그러니까 강주은 씨 뿐이 없는 거죠. 요거는요. 강주은 씨 뿐이 없는 거죠. 요거는요. 강주은 씨 뿐이 없는 거죠. 요거는요. 네. 그래서 살았어요. 그래서 이 눈꼬리하고 이 눈 부분을 보게 되면 처와 자녀들을 굉장히 그 사랑을 하고 가정 중심적으로 가는 사람이다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까지는 좀 좋은데 이 눈동자가 조금 무서워요. 좀 이 조금 이 텁해 보인다 그럴까? 네, 이런 게 좀 있어요. 예,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조금 이게 부딪히는 거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눈의 모양이 조금 무서우니까 이럴 때는 한번 살짝 눈을 찝어주면은 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실 것 같아요. 찝어요? 눈을 찝어주면은 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실 것 같아요. 찝어요? 그러니까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살짝 하면 굉장히 싫어요. 부드러워질 것 같아. 싫어요. 안 돼요. 왜냐하면 저는 무서워요. 어이 무서워. 난 여자들 무섭더라. 아니 뭐 결정은 우리 최민수 씨께서. 아 이거를 찝으라고요? 살짝 찝어주시면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. 부업하시나 봐. 아이고, 그럴 일은 없어요. 아이고.